우리 동네 우동 잘하는 집 있는데 먹고 안 가실래요? 가요. 책 뭐 샀어요? 공간 인생론하고요. 남불 와인기행 그리고 묻지 마세요. 왜 말 못해요? 야한 책이에요? 몰라요. 하긴 작가니까 진한 책도 보고 해야죠. 그럼요. 어서 오세요. 네. 여기 우동 둘이요. 예. 셀프죠? 예. 어, 아니에요. 오늘 토요일인데 뭐 하셨어요, 낮에? 저희 할머니가 안면마비가 와서 어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. 어머, 뇌중풍이요? 아니요. 말초혈관 바이러스성 감염이래요. 감염으로도 마비가 와요? 네. 한 2주면 낫는데요. 그래서 결혼할 친구랑 병실 들렸다가 각자 또 일이 있어서 볼일 보고 백화점 들른 거예요. 하루가 바빴어요. 은 작가님은요? 작가라고 하지 마세요. 그럼 이름 부를까요? 뭐 어쨌든 저보다 한 살 어리시니까. 그러세요. 아리영 씨 뭐 하셨어요? 서점 들르기 전에. 제 전화번호 누구한테 말한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왜요? 어떻게 알았는지 DBC 고윤종 CP가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만났어요. 뭐래요? 스카우트 제이요? 그런 셈이죠. 그래서요? 거액을 제시하면서 다음엔 자기네랑 계약하재요.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? 마침에 디저트 살게요. 생각해보고 전화드리겠다. 그럴 걸 그랬나? 아이, 디저트 날아갔네. 철새처럼 아직은 왔다 갔다 할 생각 없다 그랬어요. 당선 작가니까 돈 액수를 떠나서 NBC에 내가 할 몫을 하겠다고. 야, 의리 있으시네요. 이 세상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. 돈 참 중요하긴 하지만. 그렇죠.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. 무조건 요즘 돈이면 다지. 사실 나 축구 배고픈데 엄마한테 효도도 해야 되고. 잠깐만요. 국수는요, 먼저 이렇게 국물을 마신 다음에 먹어야 맛있어요. 시원한데요. 여름엔 이열치열이잖아요. 맞아요.